남자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 뭐야 이렇게 심쿵해. 아하 확실하지. 어떤 행동일까? 정답! 여기 맥주. 아 따개가 없네. 어, 뭐야?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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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진짜 막 이런 데도 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 아니, 너무 신기해. 그러나 김인선 씨가 그 지금 남편 처음에 반했던 이유가 병따개가 없잖아. 숟가락으로 따는 모습 보고 반했대. 에이, 아 진짜요? 아유 그지인데 그지가 병 땄다고 좋아하겠어요? 잘생기고 뭐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좋아하지. 길을 막고 물어봐. 센 그지인데 뻥 딴다. 어우 막 너무 많아. 남자가 했던 행동이야? 정답? 모두가 할 수 있는 행동이야. 물총에 물을. 아니야. 틀렸어. 그래. 집이야 밖이야? 다 가능해. 어? 어? 다 가능해? 이거 이거 정답 와이셔츠. 와이셔츠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불끈불끈한 거. 아니야. 틀렸어. 정답! 김유성아 씨 누나가 딱 앉으려고 그러면 심쿵 포인트. 야, 덮어. 아, 진짜! 표정 꼭 그래야 돼? 누구야? 왜 그래? 김병욱 형님이다, 김병욱 형님. 그래, 반가워. 네가 그 물총을 보는 애구나. 네, 김병욱, 김병욱. 이래서 내가 직접 옷을 줬어야 되는 건데. 아니, 틀렸어. 아, 진짜 내 같아. 너무 똑똑해. 아, 대박. 유나는 평소에 약간 따뜻한 남자를 보면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맞아. 예를 들면 머리를 쓰다듬어준다. 어, 그것도 그랬었었어. 그치? 유나는 이렇게 안 망가질 정도로 이렇게 툭툭 것들을 여자들이 좀 많이 심쿵해 하는 것 같아. 매너 아니야, 매너. 이렇게 문 열어줄 때도 문 열어주고 이렇게 기다려주고. 약간 비슷할 수 있어. 어, 정답! 추운 겨울에 이제 차 같은 거 타는데 유나가 걸어오는데 이쪽으로 가가지고 어, 네가 운전해. 되게 매너 있게. 아니야. 심쿵할 뻔했는데. 아니, 근데 남자들도 여자가 이런 행동 해주면 좋아할 걸? 정답. 같이 밥 먹다가 뭐 좀 묻었어. 손이든 냅킨이든 뭘 이렇게 닦아주는 입술로 이렇게. 어. 아니야. 틀렸어. 근데 밥 먹을 때는 맞아. 여자 친대를 좋아하잖아. 먹다가 이렇게 흘렸어. 그럼 남자 옆에서 밥 먹을 때 아까 아 뭐야? 왜 이렇게 다 던져? 왜 이렇게 다 던지냐고. 아 욕심내는 것 같아. 난 친대를 별로 안 좋아해. 정답. 오늘 밥 먹는데 내가 이 반찬을 잘 먹었어. 응. 그 반찬을 그쪽으로 딱 자리 옮겨줄 때. 자 정답. 정확하게 해줄게. 있어, 자 음식이 여럿이 먹는 이 큰 대가 나왔어. 그거를 먼저 덜어서 앞에 놔줄 때. 어, 이거는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일어나지 마, 아직. 이거는 이 이후에 어, 이것까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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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는데 옆에 어. 정답. 아, 뭐를 땡. 땡. 땡, 갈라. 정답, 정답, 정답. 밥 먹고 나가면서 뭐를? 야, 계산 네가 해. 아니, 협박하잖아. 어? 숟가락 젓가락을 해서 앞에 먼저 놔줘. 오, 대박이다. 진짜 잘 맞추네. 뭐 심쿵할 일이 아닌데. 아니래요. 빡! 빡! 아니야. 정답! 우와. 정답이야! 나 장훈이랑 딱 해야겠다. 짱이다. 진짜 잘 맞추네. 아니 이게 두꺼우면 이 정도는 경배하라고. 힌트를 많이 준 게 남자도 사실 알지. 여성분이 이렇게 챙겨주면 기분 좋잖아. 맞아, 맞아. 가서 이렇게 휴지 하나 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 아무나 감사해. 뭔가 내가 챙김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면은 되게 어? 약간 의외여가지고 심쿵할 때가 좋아. 유나 여기서 이제 오게티를 찾는 거야.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과 같이 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너 내가 아까 뭐라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지가 놔주면 좋아하겠냐고. 그지 관심 있는 사람이야. 아니 회식 자리도 있잖아요. 놔주면 심쿵하지. 형, 그지는 자기 숟가락밖에 없어요. 누굴 놔줄 게 없어요. 지 것도 없어서 못 먹는데요, 지금. 내 걸 놔주면 자기가 어떻게 먹어요. 야, 그지든 뭐든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것도 놔줘야 심쿵하는 거지. 민뚝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그거 놔준다고. 그래, 갑자기 우리끼리 먹었어. 그래. 근데 영철이 형이 갑자기 어, 유나 숟가락 가까이 했는데 갑자기 어?
아 근데 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건데 안 그럴 거잖아. 안 그럴 거 같은데 그렇게 해주잖아. 나는 진짜 그래 줄 거 같지 않아? 약간? 오빠 그래 줄 거 같아. 그치? 근데 나는 거기다 더 해줘. 어떻게? 하나를 더 하지. 저는 돈까지 올려줘. 턱받이 턱받이. 냅킨으로 숟가락 젓가락을 닦아서 줘. 그건 아예, 장훈 성격 아니야? 아, 성격상 아니 근데 주는 것도 닦아서 줘. 근데 되게 윤혜 반대로 무조건 이런 민호는 너 의외로 정 떨어져. 정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나는 정말 싫어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해서 걸리면 그 뒤로부터는 정말 신뢰감 딱이지. 네, 다시는 보기가 힘들어질 거야. 누가 걸린 거야? 누가 그렇게 걸린 거야? 누가 유나 마음을 그렇게...